브라질에서 5분 안에 키스 한다고요? 갑자기. 갑자기 아니고 잠깐만요. 갑자기 아니야. 영상. 아니 이 영상 누구 만들었는 거야 진짜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남자 김도혁이고 저 브라질 남자 마테우스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동혁씨. 네. 브라질 남자는 떠오르는 게 있어요? 네이마르. 아 역시 항상 그래요. 한국에 오자마자 항상 어디서 왔냐고 하면 네. 브라질 네이마르 네이마르 잠바 거의 100% 맞습니다. 그거 세 개. 또 다른 거 없어요? 아까 유도 이런 거 무슨 많이 해본 적이 네. 말씀하셨죠? 네. 주짓수 브라질 거예요. 아 맞다. 그러면 브라질 남자는 오 생각을 안 해봤네요. 조심. 축구를 잘할 것 같은 그런 괜히 그런 게 있습니다. 그거 사실 아니에요. 저 개인적으로 축구 제일 못하는 스포츠예요. 정말. 괜찮아요? 안 괜찮아요. 브라질에서 특히 학교에서 남자들이 뭐 축구 잘 못하면 전 아웃사이더들. 저는 그렇게 됐어요. 아웃사이더 됐어요. 그거 당연히 뿐만 아니라 근데 축구 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. 축구 중요하구나. 그렇죠. 제가 알기로는 성적인 표현도 되게 유쾌하게 잘한다고. 아 그렇죠. 우리 문화니까.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거?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봤던 거는 뭘 마시는 사진을 올렸대요. 네. 마시면서 아 맛있다 이랬는데 그 브라질 친구가 걔한테도 너도 맛있다 보여 이렇게 적었다고. 오. 아 재밌는데요? 아 뭐. 그럴 수도 있어요. 응. 보통 남자들끼리 친하지 않으면 이러는 거 안 하는데 많이 친하면 해도 돼. 인터넷에 보면 남자들이 뭐 여자들한테 공격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이렇게 네클럽 기부리는 거. 기부리는 거 너무 잘하는 편이에요. 브라질 사람들이. 브라질 가야겠네. 기부릴 수 있어요? 저요? 아 저는 충분히 자신, 내가 자신 있어야 네. 브라질 갈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자신 넘칩니다. 그러면 남자가 여자한테도 그런 농담들을 자주 하나요? 그쵸. 당연히 사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친구면 하는 거예요. 아 친구니까. 아, 친구니까. 근데 뭐 나도 몰라요. 한국에 와서 뭐 현재 브라질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6년 거의 7년 되어서 문화 달라져. 맞습니다. 한국은 어때요? 한국이요? 네. 예전에는 이런 게 별로 막 발달 안 돼 있는데 요즘은 엄청 프리해진 것 같아요. 아 그쵸. 네 그쵸. 그 막 성적인 드립 그런 데서도 근데 성적인 농담 너무 애매하네. 이런 표현 너무 애매해. 당연히 너무 성적인 거이면 성희롱이지. 그래서 하면 안 된다. 브라질에서 마찬가지고 애매한 주제야. 왜냐면 너무 하면 변태다.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죠. 아 그쵸.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. 그래서 좀 만약에 브라질 친구 사귀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냥 먹는 거 생각하면서 맞습니다. 우리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고 맞습니다. 근데 그런 오해 많이 받았어요. 한국에서 브라질 사람이니까 성적인 농담 많이 해도 된다. 아니면 많이 만지고 나 그냥 브라질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. 뭐 일단 인식이... 친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. 뭐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. 그쵸. 친해진 다음에 장난쳐야지.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남성들은 칭찬을 진짜 많이 해준다는데 맞나요? 그거 여자들한테만 칭찬하는 거예요. 여자들한테 왜냐면 남자들이 남자들한테 네. 칭찬 안 해. 아 잘 생겼다. 오 몸 좋다. 거의 안 해 진짜 브라질에서. 진짜 안 날 것 같아. 뭐 진짜 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잘생겼다 브라질에서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.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. 아 그렇게? 네, 네. 이거 너무 toxic masculinity잖아요. 브라질에서 그런 거 있어요. 직설적으로 칭찬을 안 하네요. 칭찬 안 할 거예요. 거의 100% 여자한테만 해요? 여자들한테만 할 거예요. 여자 어떻게? 아유 와 너무 이쁘다. 아직까지 브라질 남자들이 너무 와 여자들이 내 칭찬 좋아할 거야. 그래서 나는 마음대로 해줄 거야. 근데 요즘에 여자들이 그런 마음 없을 수 있어. 그럼 브라질에서 브라질 여성한테 하는 칭찬 중에 제일 큰 칭찬이 뭔지? 뭘까? 아마 그냥 날씬해졌나? 오 태닝 잘 됐다. 잘 몰라 이거. 둘 다 몸매가 몸매 좋다고. 와 가슴 컸다. 그거 생각 안 해. 제발 하지 마. 그걸 어떻게 말해? 그거 변태다. 신고 당해.
아, 머리. 머리 진짜 예뻐요. 아. 이렇게 몸 프로포션 이런 거 칭찬하면 좀 애매하니까. 오, 머리 예쁘네. 눈이 예쁘네. 대신에 한국에서 제일 큰 칭찬 뭘까요? 이뻐졌다? 이쁘다가, 이쁘다는 웬만하면 모든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. 이쁘다를 싫어하는 여자는 솔직히 없는 거야. 이뻐졌다, 브라질에서 네. 그런 말 별로 없어. 아, 살짝 다르다, 진짜 확실히. 그쵸? 네. Okay, 오. 이거 누구? 이 영상 누구 만들었어요? 이거 진짜 뭐, 아니다. 이거 신고인데? 이거 첫 만남에 5분 만에 키스할 수 있다. 아, 어? 맞아 맞아. 맞아 맞아. 맞는데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니다 절대. 제발. 브라질에서 5분 안에 키스한다고요? 아, 가끔씩 또 3분? 2분? 갑자기. 갑자기 아니고 잠깐만요. 갑자기 아니야. 영상. 아니 이 영상 누구 만들었는 거야 진짜. 브라질에서 우리 뭐 키스하는 거 너무 좋아해. 보통 뭐 그냥 기부리다가 뭐 말을 키스하자 그거 아니야. 근데 대신에 맞아 5분 안에 아니면 3분 되게 빨리 키스하게 될 수 있어요. 근데 방법이 있어요. 관심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야 돼.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주변 이렇게 상황을 보고 느끼지 않을까요 자기가? 브라질에서 방법이 눈빛으로. 아 눈빛으로. 눈빛으로 이렇게 1, 2, 아! 오! 아! 하고 아, 다시 한번 1, 2, 3, 계속 둘이 신호를 계속 만약에 신호를 내면 관심 있는 것 같아. 다가와서 이름 물어보고 상황에 보고 키스할 수 있어요. 와 좋다. 근데 항상 아니야. 그 서로 원해야죠. 원해야죠. 네, 그렇죠. 안 그러면 신고당하죠. 경찰서에. 친구들끼리 하는 편이에요. 친구들 그냥 친구, 친한 친구들 아니면 뭐 진짜요? 이거 진짜 친구들끼리 할 수 있어. 그게... 마트에다가 기분 좋아서 술 조금 먹고 뭐 가끔씩 갈 수 있어. 와 한국에서 절대 볼 수 없는 행운. 그쵸. 지금 충격 왔어요.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괜찮아요.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. 그럼 감정이 안 들어요? 막 이렇게 굳이 감정 낼 필요해요. 그냥 로맨스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키스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게 막 왜냐면 스킨십 잘 안 돼요 한국에서. 그쵸? 네 스킨십 많이 안 하죠. 그쵸 확실히 덜 하죠 한국이. 그쵸 근데 브라질에서 그냥 키스 뭐 그냥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화낼 거야. 모든 브라질 사람 그렇게 굴하지 않아. 아 맞아요. 오늘은 브라질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별 그렇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그냥 어떤 세계의 남자든 다 똑같구나. 네,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